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역기사 한겨 오늘 첫 번째 관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기는 프로소스 대 테라즈, 테라즈 프로소스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화질을 고쳐준다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껌 밟는 거 고친다고요? 안 고친다는 분은 뭐고, 고친다는 분은 뭐야? 근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프로토스를 좀 사랑해줘야 돼. 약간 프로토스는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테란들이 워낙 이 스타크래프트 세계를 많이 지배했던 적이 많잖아요. 막 우승자가 테란이었던 적이 정말 많아요. 물론 프로토스 적어도 물론 우승자가 있지만 테란들이 참 많았어. 테란의 황제, 뭐 괴물, 천재, 뭐 이런 테란의 계보를 잇는 사람도 있었다면 프로토스들은 진짜 항전한 거거든. 항전을 해서 그냥 가을 시즌에 겨우겨우 우승하니까 가을의 전설 막 이러면서 축하해줬던 건데 얼마나 슬퍼요. 그 프로토스들은 프로토스를 좀 사랑해줘야 돼. 진짜 택백릭상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테란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은. 그죠? 그리고 그분들도 테란 때문에 우승을 못했던 분들이에요. 택뱅도 테란 때문에 준우승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치고 테란 때문에 준우승을 했던 분들인데. 그렇죠. 김태경 선수도 박성균 선수한테 MS에 져가지고 3회 연속 MS에 우승 못했잖아. 3회 연속인가 2회 연속인가 어쨌든 그러고. 그리고 풍병우 선수도 막 3대 떡으로 결승전에서 이용우 선수한테 져가지고 지고. 얼마나 불쌍해. 프로토스 좀 사랑해주세요. 내가 프로토스 유저라서 그런게 아니라 프로토스가 좀 불쌍해. 약간 좀 찌질한데 찌질해도 열심히 사는 친구야 프로토스들. 프로토스 하는 분들은 딱 그거예요. 약간은 좀 모질라.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테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분들인데 프로토스는 약간 인간미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인간미가 넘쳐서 재밌게 경기를 해요. 근데 막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프로토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를 좀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이런 개떡 같은 빌드를 또 들고 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 앞마당 멀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쓰거나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해라 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일단 스리팔런도 들어갔고 사내방에 그런 빌드 확인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앞마당 따라갈게요. 투 드라군 앞마당 가져가면서 사내방에 이제 운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앞마당 하는 척 보여주지만 내 본진은 보여주지 않는다.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 세계에서는 테란이 사기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공방 유저에게는 프로토스가 사기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인정한다. 나는 공방에서는 프로토스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공방에선 프로토스가 사기죠. 공방엔 프로토스가 사기. 공투사.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방 프로토스의 강력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죠. 공방 프로토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사냥거리 됐죠? 이거는 일단 사내방이 뭐 이렇게 배럭 더블 운영 들어가는 거 뭐 프로게이머들 보면서 연습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습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대놓고 가요. 대놓고 존나 빨리 아비터 존빠라 아니 존빠라 뭐 이상하다. 존나 빨리 아비터. 아비터를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죠? 오케이. 사람의 앞마당 멀티 한 거 봤겠네 그러면. 오케이.
자, 이거는 살레바 이제 리페어하는 것도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리페어하게 만들어주면서 근데 추가적인 살레바 저의 움직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정찰을 하는 건데 SCP 끊어내는 플레이 기가 막혔고요. 아비터를 빨리 갑시다. 아비터 초패스트 아비터 초패스트 아비터 이거는 옵저버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뭐 닥드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비터를 최대한 빨리 들어간다 이거에 메리트를 든 거거든요. 물론 살레바 이거 지금 다음에는 뭐 투팩토를 짓고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스캔을 달면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만약 안 한다면은 상대방이 이 아비터에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비터가 프로토스 공방 프로토스의 핵심이거든요. 진짜 공방 프로토스 유저분들은 아비터만 가도 승률 50%는 찍을 거예요. 거짓말 안 치고 아비터를 사랑하세요. 프로토스 유저분들 진짜 꿀입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토스 유저분들도 다 말할 거예요. 아비터가 진짜 좋다. 테란전에 그래서 테란전에 아비터만 잘 써도 승률이 쭉쭉 올라갈 거야. 자 아비터만 쓰세요. 아비터 가스 모아놨죠? 가스 모아놨고 앞마당 가스 돌리고 있으니까 바로 350원 아비터 돌립니다. 진짜 빠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빠른 거예요. 생각보다 빠른 거고 엄청 빠른 거고 트럽게 빠른 거예요. 엄청 빨라. 오 너무 빨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빠름이죠.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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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1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질러 발업입니다. 질발 질러 발업을 찍는 이유는 사내발 공격 오면은 막을 게 없기 때문에 질러 발업 찍는 거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드랍십이나 뭐 이런 움직임인데 아우 좋아요. 예, 이 벌처 움직임은요 지금 사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벌처를 쓸 때는 운영적인 측면을 좀 많이 바라보는데 자 벌처 하나 놓쳤죠 지금 사내바 뭐죠? 어? 벌처 하나 여기 있었는데? 어? 뭐죠 여러분들? 나만 저렇게 본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어? 방금 여기 벌처 이렇게 돌아갔는데? 왓? 나만 봤나? 여러분들? 아니 벌처가 벌초가 아까 분명 이렇게 하나 놓쳐서 하나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왔잖아. 이거 잘못 봤나? 아비터 봤어요. 이제 스캔 뿌려서 아비터 가는구나 봤어요. 보면 뭐해? 보면 뭐해? 드랍일 수도 있어. 드랍은 아니고. 기분 탓이에요? 아 내가 잘못 본 거야? 아 진짜? 아 나 진짜 너 뭐 본 거 같아서 아, 꿈꿨나? 내가 게임하다 졸한다요? 아 좋은 거 좋은 건가 내가? 이상했네 방금 살짝 좀 기분이 좀 그렇네. 일단 벌처 돌린 건 추가적인 저의 멀티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함인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아비터만 지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괴롭죠. 그래서 치고 나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 치고 나온다 치고 나오는 거 싸잡아 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고 나오면 치고 만약 상대방 치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잘 생각해야 돼요. 어? 벌쳐 제가 집니다.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안 나온 상관없어요. 안 나온 상관없어. 멀티에 안 나오잖아. 나오면은 그걸 상대하면 되는 건데 안 나오니까 이겼어요? 뭐? 아니 킬수는 안 올라갔는데 근데 킬수는 그대로인데? 어 벌처 없는데? 벌처 뺐나? 아니 오늘 이렇게 헛거를 보는 것 같지? 왜 이렇게 경기하는데 아니 게임하는데 뭔가 헛거를 본 것 같아?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뭔가 이상하네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게 뭔가 느낌 묘하네.
아까 내가 진다고 분명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리코를 데뷔를 하고 있어도, 데뷔를 만약 하고 있어도 그거예요. 데뷔를 하고 있어도 아프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리콜이 빨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도 리콜이 진짜 빠른 타이밍이라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빨리 들어갈 겁니다. 마인드거 리콜. 자, 실패했죠. 저기 골리앗이 왜 있어? 자, 짱놈의 새끼 걸. 이걸 털에서 근데 여기다 지어놓으면은, 아씨 잘했네 사네방. 아,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왜 다 알아 미친. 빡치게 말렸네 나. 아 6시도 그냥 줬는데. 마인제거 오졌구요. 야 씨발 이거 게임 터졌는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게임 지고 있네요. 뭐야 이 상황. 게임 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벌처 어디서 돌아온 거야? 여기에 병력이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힘든데요. 아 진짜 힘든데. 진짜 노답이다. 게임이 터져버렸어.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어떻게 이겨야 되냐. 아씨 이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 리콜을 지금 못해요. 아예 리콜을 하면은 데뷔를 다 하고 있어서 하면 손해야. 아니 이거 벌써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뭐지? 벌써 깜짝 등장하네. 이벤트인가? 자, 깜짝 이벤트 오졌고. 여자친구인 줄 알았네. 아 이제 거 좋아요 좋아요. 야 역시 옵저버가 없어서 진짜 전투로 해야겠다 이거. 와, 씨. 그새 마인을 심어놨어? 진짜 한방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약 이 싸움에서 그냥 밀린다? 이러면 그냥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게이트를 억지로라도 늘릴게요. 억지로라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억지로라도 너무 불리하고 멀티 그냥 똑같이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리한데, 이미 불리한데 더 불리해요. 예, 그냥 불리해요. 예, 그냥 할 말 없이 그냥 불리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엄청 불리한데.
잘 싸웠냐. 왜 이렇게 잘 싸웠어? 뭘 이렇게 잘 싸웠어? 역시 공방 프로토스는 뭐다? 공방 프로토스는 사기다. 뭘 이렇게 불리하다고 뭐 쫄 필요가 없었네. 난 공방 프로토스였잖아. 여러분들 저 공방 프로토스였어요. 예. 공방 프로토스는 사기다. 예. 공방 프로토스는 정말 사기죠. 아무리 테란이 잘해도 공방 프로토스는 싸움 한번 잘하면 이긴다. 예. 중요한 거죠. 늘어났기 때문에 좀 살려면 답이 없는데. 뭐하냐. 벌초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잘해봐. 이거 벌초를 주면요 다음 DC이 없어져요. 그럼 시간이 필요해서 이러는 건지 몰라도. 네. 어? 탱크가 오면 안 되는데? 왜 오죠? 망했죠, 잘해봐? 아싸, 이겼다. 이건 진짜 병력만 잘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단점은 옵저버 아직도 없어. 진짜 더러운 단점이지만 옵저버 아직도 없다라는 건 정말 단점이다. 와, 야, 온다 온다 온다. 중요한 건 지금 딱 한번 싸우면은 진짜 위험하다. 스탠스피드가 있으면은 할만한데요 아직 스탠스피드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러니까 병력을 회전하고 5번 부대까지 있거든. 스탠스피드가 생기면은 싸울만해요. 저도 싸울만해서 기다립니다. 여기도 자리를 잡고 이멀티를 가져갈 것 같은데. 와, 대박. 공방 프로토스라는 거는? 와,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인데. 와, 공방에는 역시 프로토스네요. 네. 아무리 태사기 태사기 해도 역시 공방엔 프로토스가 짱이다. 대충 싸워도 이기네. 나 별로 집중 안 하고 싸운 거거든요. 이겼네요. 이겼네. 좋았다. 좋았다. 아비터랑 업그레이드만 쭉쭉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겼다. 에헨. 에헹? 공방 프로토스 존나 쎄. 어, 뭐야, 아직 좋아? 중요한 건 공방 프로토스는 강하다. 그리고 상대방은 공방 테란이. 돈 잘 쓰고 있어. 그래도 돈 잘 쓰고 있어. 후반인데 돈 안 남기고 잘하는 거지. 아니, 옵토버가 아직도 없다는 게 참 씁쓸하긴 하다. 그치? 사람이 추가 멀티 먹어야 되는데요. 추가 멀티 타이밍 진짜 늦어지는 거야. 이거는 답도 없어, 사람이 지금. 어? 빠세! 멀티 줘도 되는데. 굳이 사내마 여기를 깨려고 모든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저기에 투자를 해버렸고 공방 프로토스의 강력함을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테로를 막아버리고 잡아버립시다 여러분. 멀티를 뭐 줘도 되는 상황이고. 사실 나오는 것만 커트로 하면 되는 상황인데
두루루 레디고 레디 레디 레디고 가스 여기 또 온다. 근데 저거 벌처요.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벌처를 저렇게 쓰면은 안 돼요. 예. 진짜 안 돼. 어 뭐야 센터포인트를 가져왔구나. 어쨌든 벌처를 저렇게 쓰면은 결국 손해죠. 예. 뭐 벌처를 쓰면서 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뭐 이러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벌처를 일방적으로 그냥 쓰는 거라서 별로 좋은 이득이 없죠. 자 그리고 프로 공방 프로토스는 지금 돈이 넘치죠. 돈도 많고 샌디 센터 멀티를 가져갔는데 전극기 이제 아까처럼 전투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좀 늦은 것 같고요. 터졌죠 저거. 2, 3, 4. 아 이거는 이제 캐리어를 넘어가야 되나? 공방 프로토스는 옥저버 따위는 안 뽑죠. 로보틱스 올리지 않았냐? 아 안 올렸네. 여기다 올린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옥저버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예. 마컨을 보여달라고요?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아니야 상대방. 살려 존나 얕보면 안 돼요. 잘해 잘해. 초반부터 빌드부터 나쁘지 않았어 살려봐. 아 잘하는 분인데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기고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방 프로토스는 D가 없다. 그냥 막 해도 된다. 공방 프로토스의 무서움. 공방 프로토스 공방 니코 아이씨 공방 프로토스의 스탠시스 푸드. 이거 안에 쭉 들어오면서 압박하고 그러면서 본진에서 따라라락 딱 딱 따락 따라라 따라라라. 자 그 다음에 게이트 딱딱 그리고 사내 저쪽을 병력 다 뺐으니까 센터 쪽으로 한 번 더 가주고 모드 한 번 더. 여기 또 베스 이런 거 다 잡히면은 지금 D가 또 없거든요. 따라라라 따라 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따따. 공방 프로토스 참 쉽죠?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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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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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쉽죠? 어렵지 않아요. 공방 프로토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공방 프로토스. 아 정말 쉽다. 본진에 어그로 다 끄니까 사내방 센터 비었고 센터 빈사의 사내방에 멀티를 들게 만들었다. 이게 공방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바라던 다크아컨을 가서 마인드 컨트롤을 개발해주면은 꿀 중에 꿀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건 뭐죠? 그냥 싸우는데 이거를 제 병력이 다 죽어도 이겨요. 네, 왜냐면 나오는 병력이 더 많아서 사내방이 싸우는데 힘이 많이 후달릴거야. 아치지 가볍게 승리를 가져와요. 이렇게 테란이 좋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겨보네. 역시 공방 프로토스는 사기다. 공프사. 중요한 거는 아무리 테란이 사기더라고 하더라도 공방 프로토스가 이기죠.